실버 나연이 한 10m, 15m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과를 빠르게 가져주셨습니다. 리듬을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프로입니다. 오늘은 비거리를 올리는 장타를 만드는 법을 루키루키 골프의 비거리 로프를 통하여 저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비거리 로프 이 제품의 구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테니스 그립 같은 이렇게 고무로 감싼 그립 부분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로프의 모양, 그리고 끝에는 고무로 된 공이 있어요. 무게도 네, 가볍고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구성은 여기까지 마치고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골프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네, 편하게 아이언 어드레스, 드라이버 어드레스처럼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세요.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잡아주고 우리 몸통의 회전을 충분히 느낀 상태에서 이 공이 우리 등 뒤로 넘어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이동, 왼발 눌러준 느낌과 함께 던져주시는 연습을 하는 도구고요. 이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했을 때 우리는 레깅이라는 동작, 손목을 앞쪽으로 가지고 오는 이 레깅이라는 동작과 체중 이동, 그리고 리듬을 우리가 일정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돌지 않고 팔로만 올라가면 이러한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이 등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보다 뭔가 우리 등을 강하게 때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저희가 원하는 동작, 몸을 충분히 회전 함께 이용하면서 이러한 느낌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레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거리를 가장 쉽게 내는 방법은 손목을 앞쪽으로 강하게 가져와서 헤드가 빨리 지나가게 하는 게 우리 빠른 헤드 스피드를 가진 골퍼분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동작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캐스팅이라고 하는 동작이죠. 손목을 뒤에서 풀어버림으로써 당연히 뒷땅, 탑볼, 정확한 임팩을 맞추긴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손목을 뒤로 놓쳐버리니까 스피드도 힘이 공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공이 맞기 전에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한번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로프가 우리 등을 타격하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사실 되게 좀 겁이 나요, 처음에. 그래서 그 느낌은 우리 본능적으로 피하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체중 이동에 대한 포인트인데 올라왔다가 이렇게 오른발에서 체중이 오른발로 왔다가 계속 또 오른발로 넘어지는 이러한 동작이 나오시는 분들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왼쪽 무릎, 왼발을 눌러준 느낌과 함께 체중이 오른발, 왼발, 왼발을 들고 하셔도 좋아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쪽으로 오면서 왼발의 느낌을 가져주시면 우리가 조금 더 강한 힘으로 공을 치는 더 무거운 임팩트, 더 강한 임팩트를 가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듬 연습 또한 저는 굉장히 좋은 이 도구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리듬을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이 도구를 할 때 제 마음속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라는 템포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야기 드린 손목을 가지고 와서 뒤에서 풀리지 않는 연습, 우리 손을 편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연습, 그리고 체중 이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 체중 이동을 함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리듬까지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도구 연습을 공치기 전에 연습장에 도착했을 때 한 5분 정도? 아니면 실제 우리 코스에서 티샷을 할 때 약 한 5분 정도? 저는 드라이버 치기 전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겹치는 티샷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타이밍을 잡기도 좋고 우리 몸을 푸는 느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그립 끝쪽에 이제 컨트롤 밴드라고 하는 보시면 밴드가 있는데요. 이 밴드를 통하여 끝쪽으로 내리면 실제로 무게가 좀 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통해서 조금 더 소리는 작아지지만 우리가 헤드의 무게를 느끼는 연습을 할 수 있고요. 이 중간쯤에 놓으면 소리가 조금 더 커지긴 하는데 이제 그때는 스피드를 올리는 스피드 트레이닝의 목적성을 가진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이 밴드를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그 느낌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레깅의 느낌, 그리고 어디서 힘을 써지는지 이 구간을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스윙을 통해서 적용한 느낌을 실제 스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비거리 로프를 통해서 실번 아이언이 한 10m, 15m 정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효과를 빠르게 가져주셨습니다. 비거리 로프트 골퍼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이성훈 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